너무 미안하고. 특집 나이트라인 시작합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155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광장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서울광장에 차려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오전부터 이어졌습니다. 같은 대학교 동기가 이번 참사로 희생당했다며 분향소를 찾은 대학생도 이제 어제 분향소 가가지고 조문하고 이제 뭔가 그래도 좀 더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이 당한 참변이 내일처럼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리는 20대도 있었습니다. 이태원에 가려고 했었고 다른 이유로 안 가게 됐지만 친구들 몇 명은 또 이제 그곳에 있었던 걸 봤고 비슷한 또래고 저도 거기 있었으면 피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 너무 알아서. 자식뻘 희생자들의 죽음을 침통해하는 부모 세대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이태원 현장에도 저녁에 가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정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정말 힘들게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비통하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야 지도부, 총리, 국무위원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서울광장 말고도 사고 현장 근처인 이태원 녹사평역 광장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위치와 운영 시간은 각 시도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